내가 얼마나 힘들었지? 나 이렇게 살아온 게 다행이야 이럴 거예요.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압니다. 아, 우리 진짜 영화 찍었어요. 집에서 아까 2시 반인가 그때 나왔어요, 여러분. 나왔는데 사고가 났어요, 오다가. 제 과실이에요. 근데 그 바그차가 뭐냐면요. 페라리 걸었어.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. 요즘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놔버렸어. 놔버렸는데 차 너무 가까이까지 가다나니까 페라리한테 빡 이렇게 한 거예요. 순간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냥 진짜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싶었어요, 진짜. 근데 다행히도 들키지가 않았어요, 페라리가. 어떻게 박았냐면 내 차가 뒤에 있고 페라리가 앞에 있었어요.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풀려나간 거라서 제 번호판 앞에 그 핀이랑 그 다음에 그 페라리 뒤에 번호판 핀이랑 그게 마주쳤어요. 와, 나 여러분 진짜 너무 다행이었어요. 제 차가 아반떼거든요. 아반떼에 페라리가 지금 뭘 상대가 돼요?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처 드리고 왔거든요. 아, 그래서 너무 속상해갖고 지금 오늘 방송 키는 내내 너무 신나는 거예요. 진짜 너무 놀랐어. 저 사고를 처음 내봤거든요. 진짜 저는 그 순간 내 차가 등차나 봤지. 왜냐면 페라리는 이제 치료비가 많이 나갈 거잖아요. 보험료가 제가 273만원이에요 1년에. 근데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면 지금 제 몸이 괜찮나 그게 지금 걱정되지 않고 저는 오직 필요하게 그 뒤에밖에 안 보이더라고. 아, 얘 다치지 않았나? 다치지 않았나? 막 이러고 보는 거예요. 너무 죄송합니다. 근데 그분이 너무 착하셨어요. 남자분이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러니까 아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. 너무 다행이었어요 여러분. 진짜 많이 놀랐어요.